예. 자, 이번에는, 야, 이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해는 하셨으니까, 제가 요령을 알게 드리겠습니다. 요령. 뭐냐 하면, 요,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죠? 그럼 요건 아시겠죠? 보험료를 처리했다든가, 선거보, 여기 나, 요건 주어집니다. 항상, 항상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나면은, 만약 12월 말에 이제 계산하잖아, 그죠? 12월 말에 계산할 때는 보세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는 주어지니까, 보험료나 선거 주어지면은, 12월 말에 붕괴는 보험료를 했으면은 반대로 뭐죠? 선거 보험료. 알았죠? 이런 건 보험료고, 선거 보험료 했으면 뭐가 되죠? 보험료가 왔잖아. 반드시 이렇게 반대로 와요. 보험료는 뭐고, 선거 보험료. 선거 보험료를 했으면은 보험료. 여기까지만 하면은 벌써 50%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금액만 하면 되잖아, 그죠? 선거 보험료는 미리 좋은 거니까 내년 채야지, 내년 거. 내년 8개월치. 그죠? 80. 보험료는 올해 거. 4개월치. 금년 거. 이걸 따로 오는 거고. 아시겠죠? 다시. 보험료를 채다 하면은 뭐, 선거 보험료. 선거 보험료를 했다 하면은 뭐, 보험료. 알았죠? 선거 보험료 하면은 내년분치. 내년 거. 8개월. 80원. 물론, 뭐, 7개월 될 수도 있고, 9개월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보험료 하면은 원래 거, 비용이니까, 원래 거, 40원, 또는 뭐, 30원 합니다. 근데 선거 보험. 아셨죠, 이제? 예. 여기 요령입니다, 요령.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50쪽. 50쪽에 9번. 보세요. 예.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8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0원을 전액 현금 지급하면서 선거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자, 보세요. 8월 1일 날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간 보험료 12,000원을 전액 현금 지급하면서 선거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 선거보험료 12,000원. 그죠? 현금 12,000원. 요래 했단 말이잖아. 그죠? 처리했는데, 자, 일단은 보고 나면은 이제 그러지만 뒷말 잘 봐야 되죠. 또말 갖다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 갖다 이상하게 이렇게 꼬을 수 있으니까 보세요. 동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에서 한국이 2001년 말 수정분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무상태에 미치는 말좀 꼬아놨네, 그죠?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은 보세요. 이걸 선거법을 했다면은 12월 말에 수정분기를 한다면은, 자, 방금 제가 했던 대로 선거보험료를 했으면 뭐라 한다? 그렇죠. 보험료. 그리고 뭐? 그렇죠. 선거보험료잖아. 그죠? 보험료를 했는데, 요 보험료라는 거는 원래 거니까 8월 1일부터 연말까지잖아. 그죠? 8, 9, 10, 11, 12, 5개월이네. 그죠? 5천 원. 5천 원. 요래 하면 되는데, 요걸 하지 않았다, 이거. 요걸 누락했다, 이 말이잖아. 누락. 그렇죠? 그럼, 비용이라는, 보험료라는 비용이 5천원만큼 뭐가 되죠? 작아지죠? 누락해버렸으니까. 선거보험료라는 뭐, 자산이, 잘 보세요. 자산이 대변에 있다는 거는 자산의 감소잖아. 그죠? 감소, 맞죠? 그죠? 감소. 감소를 안 했으니까 자산이 커져 있겠지. 비용이 작아져 있으면 이익은 어떻게 되고 커지고 자산이 커져서 이익은 커지죠. 이런 결과.
요거 자명을 좀 하세요 해서, 요런 거는 문제가 나오면, 요런 모양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락했다, 빠뜨려버렸다. 그런 비용이 발생됐는데, 요 비용을 빠뜨려버렸으니까 비용이 작아졌잖아. 그죠? 자산이, 선거보험료 자산인데, 요 계정은, 예. 선거보험료가 자산이 대비되는 자산이 감소를 나타내잖아. 그죠? 자산 뺄 걸 안 뺐으니까 자산이 커져 있지. 요게 커져 있으면 이익은 커지고, 비용적으로 이익은 커진다. 그죠? 요런 결과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산은 5천원 과대되어 있다. 1번 맞네, 그죠? 부채는 이미 없지, 부채하고는. 그러면 자산이 커져 있으면 자본도 커지죠, 그죠? 결과적으로 자산이 커지면 자본이 커집니다. 왜? 자산만의 부채는 자본이니까 자산은 자본이 커지잖아. 요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그죠? 이런 건 안 물었네, 그죠? 요것만 말해. 아시겠죠? 뭐, 결국 이게 다 하면은 자산은 커지고, 비용은 적어지고, 이익은 커진다. 밑에 해설 잘 해놨네, 그죠? 예,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한번 보세요. 10번도 보세요. 한국에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상가를 임대하면서 동일자의 향후 1년분 임대료 6천을 현금 수령하고 전액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자, 요 문제도 한번 볼까요? 지금 10번 문제입니다. 2001년 10월 1일 날 1년간 상가를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를 현금 받았다, 그죠? 현금 6천원 받으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다.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죠. 임대료 수익했다. 그럼 이때 12월 31일에 수정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저 보세요. 똑같습니다. 임대를 했다, 뭘 할까? 그렇죠. 임대를 뭐다 받았으니까, 선수 임대료라 이러죠. 선수 임대료. 예, 여기 있으면 이제 우리 하나 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복습입니다.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있잖아. 요 네 개 있죠, 그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예. 요 선급과 미수는 선급 먼저 줬다 안 받았다 이거는 차상 계정이고 먼저 받았다 아직 안 좋은 걸 줘야 되잖아 그죠? 요 부채 계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우리 요 뒤에 뭘 거냐 안 볼까요? 선급 먼저 지급했으니까 비용을 지급해야 되죠. 수익하면 안 되잖아. 수익은 주는 거지. 아, 수익을 받는 거지. 미지급하면 요것도 뭐 비용이 나와야지. 수익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수익, 미지급 수익하는 거 없잖아, 그죠? 선수 수익이라 하지, 받는 거는 수익이지, 비용 하면 안 되죠. 이건 없다, 그죠? 미수 수익이지, 비용도 없습니다. 예, 알았죠? 항상 선급 뒤에는 비용 계정, 뭐 보험료 나와야 되고, 선수 하면은 임대료 나와야 되고, 미수 임대료, 미지급 비용 나와야죠. 계정이 항상 이렇게. 그런데 선급이나 미수에서만 자산 계정이고, 선수와 미지급 부채 계정이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게 1년에 6천원이니까 한 달에는 얼마? 500원이겠네. 그죠? 500원. 그러면은 먼저 받았다는 거는 내년 거잖아. 이거 올해 거고. 10, 11, 12, 3개월이고요. 9개월이다. 그죠? 9개월. 내년 거니까. 그렇죠? 내년 11만큼 내년 1, 2, 3, 4, 5, 6, 7, 8, 9까지잖아. 9개월. 그죠? 그럼 9개월이면 여기 3개월 올릴 거고 9개월이니까 한 달에 500원씩 5, 9, 45, 4,500원이네.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 뭐 임대료, 그죠? 4,500원. 자, 여기서 또 이것도 이거는 마찬가지네, 그죠? 수정분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이걸 누락했다 이거죠. 이런 문제는 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바로 이런 물어요. 여기서 요거 맞는 분계 찾아보세요. 요래 묻는 게 맞죠, 그죠? 원래는
만난 분께 찾아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들어가 버렸잖아. 이걸 누락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우리 해결이 문제 이렇습니다. 양파 껍질 있죠. 양파 껍질을 갖다 한번 벗기면은 바로 먹으면 되는데 요 껍질을 두 번 또 벗겨야 돼. 두 번 또 들어가 있고 또 먹어요. 또. 그래 문제 난이도가 이런 거 어렵죠, 그죠? 왜냐 한번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난이도가 이게 이제 제일 어렵죠, 그죠? 상, 중, 하, 이잖아. 그런데 이게 시간이 나와요. 이게, 응? 이게 많이 나오면은 그의 난이도가 높았다, 이라고. 요쪽이 많이 나오면은 좀 쉽죠, 그죠? 40문제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40문제니까 결과적으로 13문제씩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아시겠죠? 예, 그 정도 씁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나는 어렵고, 이게 많이 나오면은 쉽고, 응? 그 이런 문제는 이런 여섯 가지, 3문제. 왜? 3번 들어갔잖아. 여기서 한번 해서 끝났는데, 여기서 또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 누가 했다면은, 이렇게. 그죠?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 요 문제 볼까요? 누가 했다면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이런. 자, 뭐 생각 한번 보세요. 임대료가 요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 계정이 참여해서 수익이 감소된 거잖아. 차변했으니까. 수익이 감소될 걸 안 떼서니까 커져 있잖아, 수익이. 잘 생각하세요. 요거는 수익을 뺄 걸 안 뗐단 말이야, 그죠? 요거는 부채잖아, 부채. 부채가 되면 부채 증가잖아. 그죠? 부채 증가인데 요걸 누락했으니까 부채가 적어져 있지. 그죠? 수익이 커졌다면 이익은 커지죠? 부채가 되면 이익도 커지죠? 항상 같아져요. 분기성에. 자, 이걸 찾으면 되겠네. 그럼 한번 볼까요? 정답. 보자. 이익은, 지금, 기말 부채가 4,500원인데? 털렸고. 기말 부채 4,500원. 과대가 과소가 되죠. 그죠? 이익은 4,500원 과대. 곧 맞네. 정답 4번. 그죠? 이 문제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 이것도 어려운 지금 상급 문제.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죠? 다음, 이번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보세요. 11번, 찾았습니까? 1년도 초에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1년도 말에 수정된 시장표상에 소모품 계정은 5만원 있었다. 기말세계의 소모품 미사용 소모품이 2만원 있다면 소모품에 대한 수정분기의 영향으로 오른 거 물었습니다. 자, 이건 문제는 어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소모품 계정은 5만원 있었다. 그죠? 시장표상 소모품이. 말하면은 시산표상의 소모품이 5만 있었다는 것은 알겠죠? 이 말입니다. 대변에 뭐 있었죠? 그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아하, 요래 있었다는 거는 답이 뭐다? 그렇죠. 반대로 뭐 소모품 B였구나 이렇게 합니다. 보험료면 뭐 하자?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면은 보험료. 임대료면은 선수임대료. 선수임대료면은 임대료. 이렇게 반대로. 소모품이면 소모품 B. 왜? 이거는 자산이고 비용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B 하고 나서, B는 비용, 비용이니까 썼는 거. 자, 그러면은, 5만원 중에서 미사용이 2만원 있다는 거 쓰는 거 3만원이네. 3만원이네. 그리고 뭐, 그렇죠? 소모품 3만원 하면 되죠. 끝.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수정분위기가 옳은 거 찾았네. 그죠? 비용이 3만원 생겼다. 이거 맞네. 여기 비용이잖아. 비용이 3만원 생겼다. 요거는 뭐 자산이 3만원 감소했다 해야 되죠. 그죠? 1번 정답. 찾으면 됩니다. 그죠? 됐고. 이번에, 자, 12번. 12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거네. 그죠? 자산, 요거는 기초자산, 부채, 자본. 요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표상화하세요. 그래야만이 헷갈리질 않습니다.
이거 뭐 시간 아끼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하면 헷갈리니까, 수익, 비용, 이익.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죠? 우리가 자산을 A라고 하거든. A. 부채를 P라고 하고 자본을 K라고 합니다. 그럼 APK, 부채, APK, 기초 자산부자본, 기초. 수익, 비용, 이익. 약자병 한 명 정도 되잖아. 그죠? 예, 일단 보세요. 12번 문제입니다. 52쪽입니다. 1년도 초에 자산과 부채는 5만, 50만원과 30만원이다. 예, 보세요. 5월 30만이죠, 그죠? 그리고, 예, 총포괄 이익이, 이익이 30만이라고 하면은, 1년도 말에 이익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다시, 1년도 초에 자산과 부채는 50만원과 30만원이었다. 1년도에 총포괄 이익이 30만이라면은, 1년도 말에, 재무선의 자본은, 이게 자본은 얼마고, 이게 얼마고. 이렇게 되죠. 자, 딴 거 없습니다. 자, 한번 찾아갑니다. 보세요. 요건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요건 얼마? 20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타 포괄이니까 손실이 없다, 그죠? 총포괄이 이거 없으니까 이것도 30만원이겠네. 이렇게 알겠죠, 그죠? 잠깐만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 기말 자본에서 요 계정을 빼면은 이익이다. 이거 얼마? 50만 원. 그죠? 답 5번. 알겠죠? 그죠? 예, 네, 됐습니다. 자, 이상 열애하고, 이제는, 예. 다시 이제, 잠깐, 예, 그 6쪽에 다시 들어가세요. 6페이지에. 예. 잠깐, 7쪽 한번 보세요. 7쪽에, 이제, 그 7페이지 보시면, 회계 등식 이해되죠? 그죠? 4번, 회계 순환 과정. 거래가 발생하면은 붕괴를 하고, 그 붕괴 아래 보시면은 거래 8호에서 나와 있다, 그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 발생. 이건 뭐, 뭘 필요 없죠, 그죠? 거래 8호에서. 그 다음, 전기, 원장 작성하고, 시산부 작성하고, 정 작성이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뭐, 계약하다, 주문하다, 그죠? 주식을 분할하다, 주식 배당을 받은 경우, 무상주를 받은 경우,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죠? 순환 과정이고. 이제, 자, 잠깐 뒤로 가보세요. 계정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이 나왔다. 그죠? 잠깐, 이제 우리가 회계 원리 공부를 또 이제, 예, 계속 안 했잖아. 그죠? 좀, 잠깐 이제 우리가 쉬었다 하는 거니까 잠깐 보세요.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요 자본 계정 잠깐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이다, 그죠? 자산이라 하는 거는 내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와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권리가 있는 거. 그 소유하고 있다면은 뭐가 대표적인 뭐죠? 현금, 예금, 주식, 그죠? 예, 그다음에 주식이라든지 상품.
건물, 뭐 토지, 특허권 등등이죠, 그죠? 권리하면 돈이 주는 거죠, 그죠? 대여금 안 받았다, 뭐 미수금, 그죠? 예, 그리고 미결산 또는 가불금, 선대금이라든지 계약금 밀어줬다, 그죠? 선거금 등등 이런 거죠. 그럼 부채라는 건 요거 반대잖아요. 의무 반대. 대여금의 반대는 차익금, 미수의 반대는 미지급금, 요걸 뭐 미리 받은 거 예수금, 선대금 반대, 뭐 그죠? 선거금 반대, 선수금 등등 이런 거. 예? 뭐 자본 있고 수익은 우리가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돈, 요거는 지출한 돈이다, 그죠? 자, 요거 조금 말씀드릴게 보세요. 60원에 샀다가 10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 팔한 건 매출액이죠. 수익의 대표가 매출액입니다. 요게 이제, 얼마에 사왔다, 그게 원가잖아, 그죠? 이건 매출원가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매출원가.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60원 여기 보면 매출원가이라죠, 매출원가. 이게 대표적인 수익 비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죠, 그죠? 이자 수익. 70 빌려줬으면 배당금, 뭐, 그죠? 임대료. 뭐, 등등 있죠, 그죠? 이런 거. 그래, 이거는 많죠? 이거는 뭐, 급여,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그죠? 월급 줘야 되고, 뭐, 광고 선전비라든가, 임차료 집세 같은 거죠? 임차료라든가, 뭐, 이자 줬다, 이자 비용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뭐, 등등등 많다, 그죠? 예,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강론이라 하죠. 그죠? 강론. 예, 강론 공부입니다. 하나하나 해야죠. 여기에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토지, 특허권, 대여금, 비결산, 선대금, 선거금, 차익금, 미예수금, 선수금. 그다음 자본하고 나면은 여기 와서 수익에 대한 거, 비용에 대한 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회계 다 끝나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는 게 뭐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죠. 오류 수정. 변경과 오류 수정이 있습니다. 회계 변경과 뭐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자산표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재무 상태표고, 요걸 자산표보다 손익 계산서. 알겠죠? 그, 여기에 또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거. 우리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 작성 기준이 있겠죠, 그죠? 에, 작성 기준. 뭐, 1년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거 하고. 회계 변경, 올해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또 분석까지. 예, 하고 나면 다 끝나버리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여기까지 재무회계입니다. 이게 재무회계원리에요. 재무회계. 끝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원가 계산 있죠. 원가 회계. 여기 이제 원가. 요거 만드는데, 원가 얼마냐? 재료비, 논무비, 경비를 합친 거다. 원가 계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원가 계산. 우리 시험에 이 재무회계와 원가 부분이 나옵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시험에 80%고 원가 계산이 20% 나옵니다. 그래서 100%다. 그리고 이 100% 중에서 계산 문제가 70%. 40문제 중에서 결과적으로 32문제가 재무회계고 8문제가 원가다. 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계산 문제가 30문제. 4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이론 문제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60 이상이 합격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게 80% 20%잖아. 그죠? 이걸 좀 더 구분하면은 이 자산에서 거의 5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 이거 묶어서 한 30%. 이게 20%. 뭔가. 자산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자산. 예, 자산 부분에. 그 요 자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잠깐 책 보겠습니다. 도저히 한번 보세요. 그래 이제 그 이제 8쪽을 보시면은 8쪽 계정에 분류해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계정, 수익계정, 비용계정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시산표 나와 있죠. 시산표는 모든 계정이 다 들어갑니다. 요 시산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시산표 계산한다는 뜻이죠. 계산해보는 표. 이걸 말하면 맞나 틀린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든 계정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맞나 틀린나, 그 총계적 원년작성이 맞나 틀린나 검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면은 요 총합계 있잖아, 그죠? 이 자변 자산과 비용 합계하고 부채자본 수익 합계 요게 일치되어야 돼요. 요걸 가지고 검증해 봅니다. 요거 총금액이 그 자변 총금액과 대변 총금액이 여기 일치하면은 맞다. 여기 틀리면은 잘못됐다 보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검증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에 10원 적을 것을 갖다가 두 번 적어버렸다. 그죠? 그럼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 한계. 시산표에서 검증할 수 없다. 이 말.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그 이런 게 뭐죠? 이중기입. 차대면 뭐죠? 동시누락.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오류다. 그죠? 계정 과목을 잘못했다. 오류. 이걸 이어 갖다 놨습니다. 자산에 여기 이어 갖다 놓으면 모르잖아. 그죠? 부채를 이어 갖다 놔도 모르죠. 같은 변의 오류는 알 수 없다. 그럼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뭐다? 그죠? 여기 틀리야 발견할 수 있죠. 한쪽 오류. 한쪽에 오류가 있으면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아셨죠? 예, 그걸도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 8쪽을 다시 보세요. 그 8쪽을 보시면은 6번에 손익계정의 수정분이 나오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바로 성급,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거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바로 이겁니다. 손익계정의 수정분 게 아시겠죠? 그죠? 예.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오시면은, 6쪽을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구분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재무회계는 이거고, 이게 원가회계다, 원가회계. 아시겠죠? 관리회계다. 그 재무회계는 외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에게는 경영자 내부라 이라죠. 그죠? 지적 특성, 뭐 신뢰성과 목적적 값성이 있다. 회계 원칙, 재무제표가 있고 여기에는 특수보고서가 있다. 그죠? 정보 내역은 화폐적 정보와 과거 지향적이다. 이거는 비화폐와 미래 지향적이다. 보죠. 정기적이고 수출을 한다. 원가에는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화폐적이다. 그냥 화폐. 화폐로 말해 숫자로 말해 숫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그, 이제, 우리가 금액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 회계는 전부 금액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금액. 화폐적 정보라는 겁니다. 비화폐는 뭐죠? 질적 정보죠. 그 기업의 뭐, 노하우라든가, 종업원의 어떤, 그죠? 뭐, 여러 가지 종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질적 정보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런 표현, 사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써요. 이건 뭐냐면은, 화폐라는 건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돈으로 표시 못 하는 거다. 그죠? 비화폐성. 그런데, 그 말인데, 요거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화폐하면 확정되어 있는 거. 현금으로 확정되어 있고, 요거는 비확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폐성 자산이라는 거는 확정되어 있는 거. 현금 확정되어 있죠, 그죠? 현금 확정되어 있잖아. 예금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주식은 변동되잖아, 그죠? 상품도 변동되죠, 그죠? 건물도 변동되죠, 금액이. 주식이나 상품이나 건물은 금액이 딱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다, 그죠?
변동이지, 변동. 그렇지만은 현금이나 예금, 이거 딱 정해져 있잖아. 대여금, 정해져 있죠, 그죠? 예. 이거 화폐성이다, 비합성이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리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뭐 했나 이라면은, 총론 부분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아직 끝났죠. 지금까지. 등식 보험료 끝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기에, 7쪽을 보시면은, 아, 9쪽이네요, 그죠? 재무회계 개념 체계. 내가 요 총론 부분이지만, 여기 이제 이론이죠. 개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